최악의 맛을 한번 볼 건데 최악의 맛으로 제가 삼성 SDS를 골랐어요. 이거 종목이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목은 너무너무 좋은데 주가가 급락했죠. 그러니까 왜 급락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지분 블록딜 추진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매각되는 지분은 3.9%로 추정되니까 전체 자산 대비 꽤 많은 물량이에요. 특히 삼성 SDS는 시가총액이 크죠. 네, 삼성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3.9% 블록딜 추진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블록딜이 왜 악재죠?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블록딜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이제 지분을 팔 만큼 별로 안 좋은가?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 블록딜은 삼성 SDS가 나빠서는 절대 아니고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 마련으로 추정이 되죠.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지분 매각으로 판단이 돼요. 이전부터 삼성 SDS는 삼성그룹의 그 상속세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 SDS는 좋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삼성그룹주가 올라갈 때도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왜? 상속세 마련 때문에 지분을 매각할 건데 블록딜이 나올 건데 누가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덥석덥석 사겠어요.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블록딜이 좀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있었던 불확실성은 일단 완화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아예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슈들을 보면 추가적으로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블록딜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불확실성 완화에 의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로 한 5에서 7%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블록딜 이슈만 떼놓고 보면 삼성 SDS는 참 좋은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 시장 성장에 따라서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국내 대형 IT 서비스 업체 중에 대장주 바로 삼성 SDS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상속세 이슈만 잘 넘기면 굉장히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딛고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PER이 15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또한 매년 실적 개선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동안 우려했던 블록딜이 한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완화에 의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